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요즘 도리가 저희 집 뒷마당에 가서 영역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요즘 뭐 팟섬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여름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도리가 그 지하실에서 진짜 엄청나게 짖을 때가 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하다. 여름이 보고 그러나 싶어서 가보면 팟섬이 밥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원래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역에 다른 동물들이 침범해도 싸우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더라고요. 현명한 것 같아요. 밥이야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또 싸우고 다치고 하면은 그거는 또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고양이가 밥을 먹고 가면 그때 나와요. 예, 아무튼 이번 일들을 통해서 아, 도리가 그나마 여름이에 대한 감정이 다른 동물들한테와는 다르다 이런 걸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덜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 참 도리도 속이 멀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얘도 나름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엄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경 많이 써가면서 그래서 춘기가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자기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 뭐가 걱정이냐.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일할 필요도 없어. 놀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또 걔는 걔 나름으로 다 자기 일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든지 편해 보이고 쉬워 보여도 막상 또그 입장 되면 또 불만이 생기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춘기도 뭐 도리 시켜주면 또 며칠 안 돼서 춘기 하고 싶다 그러겠죠 뭐. 어쨌든 도리를 지켜보니까 도리가 여름이 있는 데는 건들질 않더라고요. 글로 갈 생각도 없고 그쪽에다가 마킹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도리의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좀 자기 딴에는 마음을 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 보여도 또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올해도 어김없이 스키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올겨울은 영상일 때가 많아서 스키장의 눈 컨디션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럭저럭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슬러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스키장 닫지는 않았으니까 가고는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스키장 자체를 오픈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을 갈 때는 이제 앞집에 그랜트 아저씨가 항상 같이 가주시는데요. 이 아저씨가 올해 정말 또 되게 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흑인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드디어 대학에 보냈습니다. 원래 이제 웨인스테이트 대학이라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대학은 이 학생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전액 장학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사실 미국 대학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되게 살인 쪽인데. 그러면은 갈 법도 한데 안 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도 되게 속상해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안 할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환경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아빠가 낳은 자식만 26명인가 그래요. 근데 저희도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맞나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한테서 뭐 이렇게 많이 난 거죠, 아이들을. 진짜 그 말로만 듣던 카더라 소식이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던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학생을 꾸준히 설득을 해가지고 대학에 보내려고 예, 그러셨죠? 그래서 최근에 그 오클랜드 유니버시티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여기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학교를 한네번 정도 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 말로는
우리 사회가 흑인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흑인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한대요. 나서서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랜트 아저씨가 이번에 직접 발로 뛰고 나서서 아이한테 좀 유리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열심히 일하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 자기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좀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천국 가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뭐 나한테 되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돌봐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되게 나쁘게 했던 남편을 걷어준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되게 나쁘게 했던 아빠를 뭐 돌봐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을 품어준다든지 어느 날 남편이 그 10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인이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왜냐 전부인이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가지고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그 새엄마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받아줬어요. 네. 그것도 아이들 어렸을 때 데려온 게 아니라 사춘기 때. 아, 제가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사춘기는 정말 내가 난 자식도 품기가 힘들어요. 사춘기 때는. 그런데 정말 그 새엄마인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아무튼 대단하신 거죠. 이런 분들 보면 다 뭐 보상이 있겠지, 좋은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얼마 전에 이제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생일 파티를 했고 앞집 아줌마랑 아저씨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생일 때마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요즘에 또 내향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 귀찮대 만사가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앞집 아줌마랑 저랑 콘서트를 갔어요. 예, 뭐 소극장 같은 곳인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면 미국은 좀 약간 60대, 70대 분들도 문화생활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날 이제 그 앞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서 춤도 추고 뭐 좌석도 있고 뭐 뒤에 서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소극장인데 게이 커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뭐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보면서 아, 저렇게 좋을까? 뭐, 생각을 하지. 그게 뭐, 이렇게, 뭐, 불쾌하거나 거북스럽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여기 뭐, 미국이고 하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 살잖아요. 그런 거보다 했는데, 세큐리티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 뒤로는, 예, 못 봤어요, 이 커플을. 근데 물론 이제, 남녀 커플들 있죠. 남녀 커플들도 뭐, 애정 표현하고, 뭐, 불스 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녀는 괜찮은데, 이제, 남남 커플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어우, 저렇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신기하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뭐, 부부분들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연세까지 예쁘게 사랑을 잘 키워 오신 거니까 얼마나 서로 노력하고 잘 하셨겠어요. 예. 그건 좀 많이 부럽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긴즈버그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뭐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많은 부분 평등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질까?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는 남자가 사회활동 하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가정 안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약간 종속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임금으로 여자를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직장 내에 어떤 뭐 직위라든지 뭐 승진, 진급 아니면 임금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 거는 무급이잖아요. 무급 노동인데 이제 이게 가치가 많이 폄하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기준으로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또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개선이 되려면 가사와 육아가 사회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맘들 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젖먹이 이런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고 키운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다 그 사비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맡긴 건데 상식적으로 엄마가 키우지 않았으니 애들이 좀 에이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약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정말 잘 큰 애들 많아요. 진짜 집에서 엄마가 키운 애들보다 더 나이스하고 괜찮은 애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집 가만 보면 이제 엄마가 계속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도 그런 부분에서 엄마를 존경하고 사춘기가 돼도 관계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집들 보면. 뭐 제가 너무 좋은 경우만 이렇게 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육아를 담당하는 주체가 꼭 엄마가 아니어도 만약에 사회적인 기관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더 훌륭한 아이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루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애들 다 망친다고. 그리고 에릭 버니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자 공주였던 아이를 개구리로 만들어버린다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왜 엄마가 3살까지는 최소 3살까지는 아이를 끼고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근데 꼭 그게 뭐 어떤 공식처럼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기관에서 더 좋은 선생님들이 더 좋은 정서로 키워준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자리 잡을 때 여성의 사회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온전히.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여자가 그 양육과 가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개별적으로라도 그 육아와 가사 부분이 잘 해결이 된 여자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아와 가사로부터 좀 자유로운 상태여야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길은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미국에서도 흑인의 참정권이 1870년에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성의 참정권은 그보다 50년 뒤인 1920년 네, 연방법에서 인정이 된 거고 이게 또 주법마다 또 다르잖아요. 근데 주법의 역사에 따르면 미시시피주가 1984년에 여성의 참정권 그러니까 보통 선거법을 통과시켜요. 되게 전근대적이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 그나마 여자가 이제 일하는 조건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왜냐면 여기는 뭐 주 3일제 이런 일자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엄마들 보면 애좀 키워놓고선 직장 복귀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나 뭐 성별 제한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왜냐면 일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빠들도 육아에 많이 동참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빠가 아이들 키울 때 얼굴 잘 안 비치면 그 얘기 꼭 들어요. 아빠가 왜 안 하냐,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러시고요. 친구네 집에 플레이데이스 간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 하면 이제 차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애를. 그러면 갈 때는 엄마가 태워주면 뭐 올 때는 아빠가 데려간다든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막내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 집에서 플레이데이트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캘리포니아에 가 있고 아빠가 혼자서 있었는데 그 집도 애가 셋이거든요. 또 아빠 바깥에서 일하고 뭐 힘드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플레이데이트 할 테니까 애를 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아니라고, 자기네가 봐준다고, 자기 남편이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좀 약간 다르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의 경우는 뭐 남편이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웬만하면 쉬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줄 텐데 이 엄마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기도 애 보고 애들 친구랑도 놀게 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남편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아이는 내 아이만이 아니잖아요. 그 남편의 아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듯이 아빠가 필요한 게 당연하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빠랑도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예, 아무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성대결이 아니에요. 여성 대 남성에서 뭐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남성의 노동의 가치만큼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그 가정한테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와 나눠서 짊어질 수 있다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사장되거나 잃어버리는 능력들을 다시 사회 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 해방은 뭐 여성을 위하는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이기도 한 거예요. 여성이 인간이니까 좀 동등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